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영중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부터 19장을 읽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환경, 상황, 사단의 공격 등의 외적 요인과 유혹에 넘어가는 약함이라는 내적 요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과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편리한 생활을 그리워하는 연약함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시는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갈증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죽을 뻔한 것을 살려놨더니 가진 돈을 다 내어놓으라는 식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고 그의 리더십까지 거부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문제가 해결될 때는 기뻐 찬양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하시고 그들에게 또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시험하다는 의미의 마사 또는 다투었다는 의미의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이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끊임없는 내부 진통 그리고 한 번도 싸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 싸움은 큰 난관이었을 것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술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주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한 겁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말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에 달려있음을 출애굽기는 보여줍니다. 독립된 것처럼 여겨지는 두 사건은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역사를 말해줍니다. 사실 군중심리에 동요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훌륭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가 가족을 만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들을 제외하게 하신 것은 출애굽 이후 모세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고백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사위가 한 족속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분노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는 달리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돌들이 소리치듯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어 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본 이드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 모세를 돕도록 합니다. 함께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어떤 조직을 세우고 행정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쏠려 있는 권력을 분산시킨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체제라는 고정관념, 전통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새 가죽부대를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신 계획과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들을 주실 텐데 그 율법들을 주시기 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성결을 요구하신 까닭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성결은 당신의 자녀의 기본 덕목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성결에 대한 요구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우레, 번개와 나팔 소리와 구름으로 뒤덮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며 일반인들의 시내산 접근 금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내 의지와 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경건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거룩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